울산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양사초등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구매해주신 그라운드 클리어 모든 부속품을 하차합니다. 각 부품별 연결 방법과 차량에 연결하는 방법, 부품별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작업이 시작되며 부품별 사용 방법, 주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대형 평탄부를 차량에 연결하고 운동장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대형 평탄부는 딱딱한 운동장을 3에서 5cm 파쇄시키며 잡초, 이물질을 제거하고 오랜 사용으로 굳고 불규칙한 표면을 부드럽고 고르게 만들어주는 부속입니다. 대형 평탄부 작업 시 둥글게 나선 주행을 하며 속도는 20km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기, 그라운드 클리어 본품을 차량에 연결하고 작업을 진행하며 설명드립니다. 프레임 안에 롤러가 항시 결합되어 있으며 소형 평탄부, 일반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탄부가 표면을 긁어주면 필터에서 이물질을 걸러주고 롤러가 마무리 정리해주는 원스톱 작업 방식입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이 가능하니 빠르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 본품 작업 시 속도는 10km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 중 장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의사항, 제품 관리, 보관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며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운동장 관리기,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